조코위 대통령 내외분과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슬라맛 다탕. 조코위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과 첫 만남이지만 오랜 고향 친구처럼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양국이 50년간 쌓아온 두터운 우정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코위 대통령께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시고 이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조코위 대통령과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자 G20의 일원인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국입니다. 팬데믹,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과 같은 위기와 역내 지정학적, 지경학적 불안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하며 이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투명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아세안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추구하는 통합과 상부상조의 정신은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인 판자실라에 포함된 통합,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같은 원칙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코위 대통령 내외분의 방안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무궁한 발전, 양국의 영원한 우정, 두 나라가 만들어갈 힘찬 미래를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합니다. 건배! 뜨리마카시!